네, 나 스킨 어때? 거지 같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약간 핑크 게이 같아. 핑크 뭐라고? 약간 게이긴 것 같아. 녹화 중이었어. 그런 것 같았어. 너 녹화할 때 톤이 달라져. 녹화하기 전에는 막 쌍욕만 계속 말하더니 요게 그냥 거의 90% 그냥 내가 계속 언제 그랬어? 어, 진짜 이 너 부분 원래 그래. 잘라야지. 뭐라고? 이 부분 잘라야지. 어이씨. 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자, 누구시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형상입니다. 씨. 너 네, 뭐야? 형상입니다. 아, 옛날에 그 뭐지? 도어즈 했을 때딱한번 나왔었어요. 도어즈. 예, 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 형성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맞아요. 형성으로 형상이죠? 네. 나왔었죠. 맞아요. 바뀐 게 아닙니다. 원래 형상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오늘 해볼 것은 주조츠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요. 와! 일단은 제 스킨은 왜 이러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벗어가지고 원래 스킨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 이 게임에선 안 보이네. 이 제가 원래 치마도 입고 막 별의별 거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보이지 않네요. 아, 나쁘지 저도 않아. 그래요. 저도 캐릭터가 없어요. 아, 그냥 그렇네요. 기본으로 돼 있죠. 근데 형상님도 스킨 어울려요. 약간 좀 대머리인 게. 아, 귀여워요, 나름. 아, 그 정도면은. 대머리인 게. 뭐라고요? 에. 자, 이번에 그냥 이 게임 자체에 대해 살짝 알려드리고, 그다음은 저랑 형상님이랑 싸우는 시간. 그 지금 싸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이쪽 스폰에 오게 됩니다. 천천히 뭐 NPC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자, 이 친구 님도 모르시죠? 예, 알아요. 뭔데요? 토우지 언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토우지가 로벅스 아마 3천 로벅스일 거예요. 네, 대충 3만 원 되고요. 헤이! 아, 3천 로벅스 3천 한다. 로봇은 얼마예요? 1600 로벅스에요, 1600. 1600이면 3만 원이에요. 와. 대략 3만 원 되고요. 자, 이 친구 보조. 이 친구한테 말 걸게 되면요, 네, 영역 전개. 그리고 극권. 극권은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이거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맞아요. 저희는 지금 특급 주술사? 예, 저희는 특급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 다음은 올릴 수 없고요. 그다음은 아, 미션. 이제 그거 말하고 싶어요. 뭐요? 이제 왜 등급을 올려야 하는가? 아, 등급을 왜 등급을 올려야 올려야 되나? 이제 미션 할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더 어려운 미션도 할수 있다 이거죠. 있죠, 여기 미션 보이시죠? 처음 시작하면은 딱 여기서 왼쪽 보시면 바로 미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레벨. 다 1레벨인데 여기서 오른쪽 보시면은 논 소서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직 등급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고요. 이 퀘스트를 받아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받고 레벨업을 해서 등급을, 아, 등급 올리는 게 아니지. 아, 올리는 게 맞지. 야, 형상님. 네. 왜 나한테 말안 해? 아니, 설명하고 있길래 말 끊을까 봐. 지금 저 막혔잖아요, 지금. 아, 추가로 이거, 웨이브. 아, 그래. 자,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 쓰레기예요. 아, 근데 초반에 나쁘지 않아요. 아, 초반에 뭐 나쁘지 않죠. 보스 같은 초반에.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야 나오니까. 맞아, 대충, 이게 웨이브가 30인가 20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한그 정도 있어요. 그 정도 한 있는데, 10웨이브랑 마지막 웨이브 때 나올 거예요, 보스가. 예, 그 웨이브에 나와서 보스 아이템 먹고, 네, 그런 네. 식으로 하면 되고요. 아, 보스는 루인하고 볼케이노 나옵니다. 저기요. 네. 왜요? 누구예요, 이거? 너 뭐예요? 아니, 너가. 자, 그리고 아까 등급 말했잖아요. 이 등급이 미션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레이드 4, 3, 2, 1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등급이 없다 하면 이 그레이드 4를 받지 못해요. 나머지 이 퀘스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올려야만 할수 있는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급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등급을 올리려면 그에 필요한 돈이랑 아이템이 필요해요. 아이템은 보스를 잡으면 나오고요. 그리고 돈은 그냥 퀘스트 깨면 나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받게 되면요, J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퀘스트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져서 여기서 떨어진 대로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돼요. 아, 저 추천 팁. 뭔데요? 이제 퀘스트 중에 예. 그 약간 주술 고전 학생 잡는 킬 미션 있잖아요? 예.
걔네 근처로 떨어지면은 걔네가 그냥 미치도록 바로 달려와요. 아, 그래서 걔네 같은 거에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 살짝 둔화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 좋습니다. 꿀팁이네요. 자, 이번에 업데이트로 대장간이 나왔거든요. 이 대장간에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잡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잡템이 무슨 막 400개 그래. 난 400개. 맞아. 아마 500개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또 판매도 가능해서 지구로 뒤쪽에도 대장간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옷을 만들어줍니다. 보스의 옷. 아. 만들어줘요. 근데 선택할 수 없어 보이던데? 아 그래? 아 저도 이거 지금 보스 옷이에요 이거. 저기요 지금 뭐 자기 뭐 좋은 옷 입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그 조금 맞아. 비추천해요. 이게 뭐냐면은 루인 잡으면은 그 루인 네. 보석 주거든요? 그 아, 보석으로 만든 옷인데 이거 할 바에는 반전 수식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아 반전 수식. 네. 이거 꿀팁. 아 또 팁. 그거 뭐야? 네. 맵을 이제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동하면은 맵 파악을 좀 해두면은 이동할 때 좀 편해요. 지름길도 알게 되고. 아 이동. 매번 유튜브로 검색 안 해도 된다. 뭐 깔끔하게 설명 끝났고 비브이비 3판 2선 증세 다 하고. 어. 여기서 형상이 진다. 그럼 뭐 형상이 녹화를 한 번 더 참여하는 거죠. 맞죠. 네. 여기서 코인이 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면요 스킨 원래대로 바꿀게요. 에? 아, 뭐 소리야? 아니 아니 벌칙이 아니지 이거는. 이 스킨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은 네네. 아 너가 준비한 너가 찾은 게임 아무거나 내가 그거 하나 녹화할게. 아 어우 좋다 좋다. 가볼까요? 아, 뭐 손 더 풀렸죠? 아 너무 오랜만 하는 거긴 한데 뭐. 아 나도 오래간만 하는 거긴 해. 나도 오래간만 해요. 나도. 아자 나 손가락 하나 부러졌긴 했는데 아 일단은 뭐 해야지 뭐. 3, 2, 1 시작. 아씨 퍼펙트 가드. 어? 알잖아. 오 알잖아 나 스쿠나잖아. 어. 오질감이. 센데? 생각보다 센데? 생각보다 형아지 난 고조니까. 아 너 고조야? 분위기 아주 고조되네. 넌 죽었다? 아, 연속 고조. 요! 워! 이 무기가 생각보다 센 거 알지? 이거야 이리와. 야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오빠 진심으로 갈게 그냥. 이리와. 야 이거 뭐야 내 얼굴에 이거 공..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넌 죽었다 진짜요?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제부터가 진심인 거 알지? 아이씨. 야 들어와 요시키. 오! 요시키 무라사키. 뭐 첫 번째 승리는 나라고 봐도 될까? 준비 시작. 시작하자마자 각성한다. 아우. 아 이거 딱 여기서 무라삭 써야 되는데. 이제 각성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이게 왜? 큰일 났다. 나 데미지 됐어. 아. 우와. 와 이거. 아 이렇게 되구나. 노안이잖아. 뭐 데미지 뭐야? 이거야 이게 스쿠나야. 천천히 받으면서 해볼까? 조식 반전. 아. 요. 아 영상. 아 근데 내 체력 못 봤어 시작하자마자? 아니 이렇게 쉽게 가면 어떡해. 한 판 더 기회 줄 테니까 내가 핸디캡으로 고조 스킬을 빼줄게. 준비됐어? 응. 준비 시작. 오 예스 버가맨. 야 이건 좀 아오는 좀 아픈디. 야 이거랑 맞아? 어우야 어우야 안되겠다. 구나 가자. 야 저거
무라사키. 제발. 없어? 살짝 느렸구만. 아, 살짝 빨랐구만. 야,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질 것 같은데? 영웅 싸움 하자고? 야, 오빠 잘하는 거 알잖아. 아. 領域 展開. 공마오 주자. 누구야? 다니엘이요. 으씨. 좋아. 다니엘은 또 그 오래 못 봤죠? 아, 그렇다 이거. 누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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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형? 역시 스쿠나가 고조를 이긴 이유가 있구나. 여기까지 할고요. 네. 안녕! 무량공조. 아 맞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코인님이 한 분께 이거 무료로 사드린다 했거든요. 뭔 개소리야. 뭔 소리야.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뭔 소리야.